예, 원내부대표 김병주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제 핸드폰으로 황당하고 아주 불쾌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 국방위 자문위원이라는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확인해서 했더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보 양보해서 혹시 동명이인의 것이 전달되었지 않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이 임명장에 국방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위 자문위원으로. 이것은 명백히 저를 의미하는 것이죠. 국민의 임명장 날조가 이제는 하다하다 여당의 현역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후보, 윤석열 후보의 아마추어 선대위가 또한 건의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선거철이니만큼 여당이든 야당이든 열띤 선거운동과 조직 과정에서 많은 임명장이 오가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역 여당 의원을 선대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윤석열 캠프가 얼마나 수준 이하이고 기본적인 팩트체크, 여과 과정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닌 제가 윤석열 후보 측에 제 개인정보는 어떤 경위로 국민의힘 측에 전달되었고 어떤 사유로 제 의사나 동의 여부에는 상관없이 김병주 이름 석자가 박힌 임명장을 받은 것인지 상세한 경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저는 정말 개탄합니다. 그리고 너무 불쾌합니다. 너무나 불쾌합니다. 국민의힘 측과 윤석열 후보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무분별한 임명장 낱말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